소녀 레시피. 어, 공주야? 넌 오늘 이거 해야 돼. 이거 미끄러워. 야, 끄지면 안 돼. 이따 또 이것도 숙성시켜야 되니까. 미치겠네 진짜. 왜 사고만 치네. 찌질한 건 안 찍고. 트라미. 그러니까 하나만 내면서 꺼먹자고. 그죠 이씨. 됐거든. 밑장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래. 이번엔 조금밖에 안 했단 말이야. 참기름 먼저 하고 마늘인가? 알아서 해. 참기름 냄새 제일 좋아. 자, 여기다가 후추를 이렇게 골고루 소금도 이거를 이게 엄마 전의 비법이야. 진짜 딴짓하면 전이 고기 냄새 비린내 엄청나고 진짜 고기 누린내도 나고 그러잖아. 이렇게 냄새를 안 잡아줬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후추하고 마늘, 참기름, 소금 이거 네 가지 쳐갖고 육전하면 진짜 맛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 이 중에 한 가지를 빼면 이 맛이 안 나. 풍부한 이 맛이 안 나.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한 1시간 이상 재워가지고 너무 오래 재워도 맛이 또 없어. 진짜 맛있겠다 이거. 진짜 안, 맛있겠다. 안 맛있으면 이거 안 돼. 칼집 하나하나 한땀한땀 칼집. 오호. 이거 핏기 좀 닦아내 재민아. 키친 타월로. 예. 거기다 그대로. 아, 치킨 타월 아니지. 키친 타월이지, 새끼야. 왜 그렇게 헷갈리게. 자, 이대로 이렇게 탁 올라가게 옮겨봐. 손을 쑥 넣어, 아래로. 알어. 시간 까네. 헛! 응, 예. 잘했어. 아, 이런 것도 저 이럽니까? 그냥 털레들레 놓고, 그냥. 맘이요. 물을 줄겠네. 냉장고 고고씬 그대로 이렇게 딱. 또 맛있겠다. 빨리 익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란을 잘라줘야지. 좀 걸어놨네. 이렇게 맛있겠다. 완전 맛있는데? 느끼함 없어. 진짜 한우 같다. 한우 같다. 완전 한우야. 모녀 레시피.